3편입니다. 1, 2편 안 보신 분들은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조성모 형과 그때 당시 조성모 형 음악 프로듀서였던 형과 같이 만나서 미팅을 한 다음에 그리고 성모 형이 저한테 탭댄스 레슨을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때 같이 이야기를 나누던 그 성모 형 말고 그 음악 레이블 그 프로듀서 형이 저에 대해서 이것저것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악 작업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 음악을 들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려드렸어요. 들려드렸더니 형이 좀 도와줄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볼래? 이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형이 그 매드솔 차일드 그 레이블 음악 레이블의 메인 프로듀서 형이었거든요. 굉장히 나름 가요계에서 굉장히 잘 나가시는 작곡가 형이었어요. 진짜 우리 들으면 온 국민이 다 알만한 가수 앨범 프로듀싱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특히 광고, 드라마, 영화, OST 작업도 엄청 많이 하시고 아무튼 이제 근데 그런 분이 저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처음에는 그냥 하는 말씀이신가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진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레이블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제가 거기에 있으면서 음악이 참 많이 늘었어요. 특히 제 음악이 굉장히 많이 세련되지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이 그 세련된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던 분들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전에 제가 만든 음악들은 되게 촌스러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거기 형들이 제 음악을 평가하는 게 굉장히 냉정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뭘 만들어서 가면 되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야 이게 뭐야 노래방 반주도 아니고 너무 짜치잖아 뭐 이런 말들이었어요. 뭐 그런 말만 하신 건 아니고 구체적으로도 되게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저한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던 말이어서 그 얘기가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근데 이런 냉정한 말들이 되게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말이 저한테는 참 보약이 많이 됐어요. 쓴 만큼 효과가 좋았거든요. 세련돼야 된다는 거에 목숨을 걸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그리고 성모형한테 탭댄스 레슨도 계속 해주면서 성모형 공연에도 많이 같이 올라와서 같이 공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말했다시피 거기 레이블이 드라마 OST 작업이나 영화 OST 작업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드라마를 또 작업을 했는데 OST 작업을 했는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제가 거기 드라마에 출연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드라마가 정소민 배우, 김현중 배우, 윤승화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MBC의 장난스러운 키스였어요. 제가 거기에서 탭댄스 추는 밴드 부원으로 출연했었어요. 제가 이승환 사장님 회사에 있을 때, 그러니까 드림팩토리에 있을 때 윤도현의 러브레터 출연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두 번째 공중파 출연이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그 형들과 음악하고 그리고 성모 형하고 탭댄스 같이 하면서 그렇게 또 몇 년 쭉 보내다가 드디어 2008년도에 마스터클래스라는 이름으로 첫 앨범을 내게 됩니다. 아마 이때부터였을 거예요. 저의 그 폭풍 작업 질주가 이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2년 동안 4장의 싱글 앨범이랑 또 4장의 정규 앨범을 발매했어요. 이게 곡수로 따지면 60곡 가까이 만든 거였거든요. 그렇게 정말 미친 사람처럼 무지막지하게 작업을 해서 또 무지막지하게 앨범을 엄청 냈어요. 그래서 그때 작업을 정말 무리를 해서 그런지 지금 갖고 있는 지병이 거의 대부분 그때 다 생겼어요. 그리고 좀 심각했던 거는 그렇게 열심히 정말 미친 사람처럼 작업을 했는데 앨범도 엄청 많이 냈고 근데 야속하게도 정말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렇게 텐션을 정말 올려갖고 작업을 했던 것도 이제 반응이 전혀 없으니까 점점 힘이 빠지고 속도 상하고 그리고 뭔가 좀 희망의 불씨도 막 꺼져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안 되나 보다. 역시 혼자 하는 건 무리인가 보다. 그때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인풋만 있고 아웃풋이 전혀 없으니까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심지어는 음악을 관둬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때. 그런데 2010년도에 이제 재밌는 일이 하나 생기는데 그때 당시에 싸이월드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온 국민이 싸이월드로 손발 오글거리는 그 허세를 부리는 게 유행하는 막 이상한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던 때였어요. 그때 싸이월드 미니홈피 BGM 문화 같은 게 생겨났는데 아마 그때 시절을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때 싸이월드 BGM으로 정말 인기 있던 뮤지션이 프리스타일이었어요. 아무튼 그때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BGM으로 선택받은 음악에는 싸이월드에서 그 메달 같은 거를 줬었는데 신기하게 제 음악 중에 브라이트 보이라는 앨범의 아티피셜 스마일이라는 곡이 브론즈 메달을 받게 되었어요. 싸이월드에서.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음악으로 꽤 많은 금액의 음원 수입을 매달 정산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전에는 음원 수입으로 뭐 많이 들어와 봐야 뭐 몇천 원 이렇게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그러던 게 갑자기 통장에 막 매달 몇백씩 막 음원 수익이 막 들어오니까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때 막 몇 번을 눈을 비비고 통장을 몇 번을 확인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재미있는 일이 또 있는데 그때가 당시 막 스마트폰이 처음 나와서 처음 보급되기 시작한 때였거든요. 그때 제가 넥서스 1이라는 스마트폰을 사용했었는데 근데 그 폰이 버그랑 오류가 정말 짜증날 정도로 많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자고 있는데 스마트폰 알람이 막 계속 울리는 거예요. 띠딩띠딩 하고 계속 울리는 거예요. 정말 끝도 없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깬 거죠. 너무 비정상적으로 알람이 계속 울리길래 저 폰이 드디어 미칠 대로 미쳤구나 하면서 그냥 짜증나니까 전원 꺼버리고 다시 잤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 핸드폰을 다시 켜갖고 확인을 해보니까 무슨 영어로 된 메일이 막 몇백 통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스팸 메일을 이렇게 몰상식하게 보냈나 하고 지우려고 이제 메일함을 이제 열었는데 그 외국인들이 보낸 메일이었는데 막 너 음악 너무 좋다 너무 잘 들었다 뭐 그런 내용들의 메일을 드린 거예요. 다 다른 사람들한테 온 거.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일이지 해갖고 이상해가지고 이제 메일 보낸 사람들한테 이제 내 음악 어디서 들었는지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라디오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영국의 라디오였어요. 영국 라디오였어요. 그래서 이제 해당 라디오 그 방송 그 URL 링크를 누가 보내줘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정말 플레이리스트에 제 음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당 방송 DJ의 페이스북이 있어서 거기 페이스북에 들어와갖고 제가 이제 뭐 그때 이제 메시지를 보냈죠. 너 내 음악 틀었더라? 고마워. 뭐 이렇게 보냈죠. 그랬더니 이제 그 DJ가 너무 반가워하면서 자기가 한국 친구한테 제 음악을 추천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너무 좋아하고 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유럽 팬들이 많이 생기게 됐죠. 참 별일 다 있구나 뭐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의 군트랙스라는 레이블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 음악을 자신들의 그 컴플레이션 앨범 중에 이제 이냐 멜로톤이라는 컴플레이션이 있는데 거기 앨범에 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또 뭐지? 했어요. 일본의 조그만한 그냥 음반 상가보다 했죠. 근데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제 예상과는 달랐어요. 그 이냐 멜로톤이라는 그 컴플레이션 앨범이 이미 이제 전 세계에서 엄청난 양의 매니아들을 거리고 있는 재즈 힙합계 괴물 컴플레이션 앨범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업을 했죠. 그리고 이제 2011년도 7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강원도 임제로 군입대를 하게 되죠. 제가 이제 군 생활도 좀 특이하게 했는데요. 군 생활 하다가 제가 어깨가 많이 안 좋아져서 군 생활의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군병원에서 입원해서 지냈어요. 군병원에 입원해 있는 병사들의 일과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잠깐 이제 재활 운동하고 그냥 하루 종일 이제 뭐 누워서 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는 이제 지인들한테 부탁해서 이제 병원 면회 올 때 이제 악기 제가 이제 몇 개 갖다 달라고 해서 그때 이제 트럼펫이랑 기타는 이제 병실 안에서도 치고 싶어서 라고 이제 뼈대만 있는 기타 있거든요. 그 기타랑 이제 갖다 달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군병원에서 악기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병원에서 제 일과가 아침에 눈 뜨면 이제 밥 먹는 시간 빼고 계속 교회 가서 악기 연습하는 거였어요. 트럼펫 불다, 기타 치다가, 피아노 치다가, 뭐 드럼 치다가, 곡도 쓰고 그렇게 보냈어요. 제가 막 정말 하도 시도 때도 없이 교회 가서 북치고 나팔 불고 막 튕기고 피아노 두드리고 하니까 나중에는 교회 지키는 그 군종병이 교회 문을 잠가버리더라고요. 저 못 들어오게. 그래갖고 이제 그 군종병 PX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피자랑 치킨 같은 거 사주면서 야 이봐 동생 교회 문 좀 열어주라 하면서 일종의 이제 로비 같은 것도 하고 그랬었죠. 아무튼 그렇게 이제 군병원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나중에 이제 군병원에서 퇴원해서 이제 자대로 돌아갔어도 계속 음악 작업만 했는데 자대에서는 이제 악기 연습을 못하니까 곡을 좀 많이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휴가 나가면 그 휴가 기간 내내 녹음실 가가지고 군대 안에서 쓴 곡들 녹음하고
편곡하고 막 그런 거 하는데 시간 다 쓰고 다시 군대로 복귀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그때 음악 같이 하던 형들이 야, 저 자식 군인이 휴가 나와서 작업만 하고 들어간다고 미친놈이라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군 생활 동안 저한테 이제 엄청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저의 음악적 가치관이 군대에서 굉장히 많이 변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원래 군대 가기 전에는 굉장히 외골수였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대중성은 아예 1도 염두조차 안 하고 그냥 되게 제가 하고 싶은 대로만 음악을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대중음악도 별로 좋아도 안 했고 듣지도 않았고 그때 저는 그냥 무조건 세련되기만 하면 된다. 좀 촌스러우면 작업하다 이제 버리고 다시 만들자 뭐 이런 주의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냥 한마디로 이제 마이웨이였어요. 마이웨이. 근데 여러분 군대 가면 제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대중가요를 끊임없이 들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애들이 계속 틀어놓으니까 싫어도 들어야 돼요. 특히 아이돌 음악. 그 중에서도 뭐죠? 예, 여자 아이돌 음악이죠. 저는 처음에는 그냥 관심 없이 듣는 둥 마는 둥 그러다가 계속 들리잖아요. 계속 들으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이제 직업병이죠. 계속 분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분석하면서 듣다 보니까 오, 이게 음악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야, 정말 음악 너무 잘 만들었는데? 막 싶은 음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계속 그런 음악 듣다 보니까 점점 이제 제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 음악적 가치관이 좀 많이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이 소통에 대한 문제였어요. 이제 그러면서 깨달았던 게 그동안 내가 만든 음악들은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내가 이야기를 했구나. 나 정말 이기적으로 음악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군대 제대를 하고 나서 음악을 제가 다시 시작할 때는 그래 이제부터는 음악을 만들 때 사람들이 적어도 알아들을 수 있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만들자. 그리고 이제 나만의 소리와 소통의 언어를 잘 밸런스를 맞춰서 0점 조절을 잘 해보자. 뭐 그런 관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작업을 다시 하기 시작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제가 굉장히 배타적으로만 음악을 작업을 하다가 이타적으로 좀 해야 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관점이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건데 그 여러분 아티스트와 엔터테이너의 차이가 뭘까요? 제가 한번 이제 요 두 예시를 갖고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세상은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아티스트는 그 세상 말고 자기만의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엔터테이너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세상에 자신을 맞추는 일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 뭔가 아티스트가 더 좀 멋있게 느껴지죠? 대단하고. 근데 여기에는 큰 오해가 있어요. 아티스트가 자신만의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것을 만들면 뭐합니까? 수요가 전혀 없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티스트는 굉장히 배타적이고 엔터테이너는 굉장히 이타적인 성향을 띠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쵸?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처럼 아티스트가 그저 자기만의 새로운 세상만 만드는 것에 의미를 두고 거기에만 힘쓴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만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되 많은 사람들이 그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오고 싶게끔 만드는 것에도 함께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면 아티스트보다 엔터테이너가 더 힘든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자고요.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하는 얘기를 잘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기를 원합니다. 즉, 내 마음을 진심으로 알아주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구장창 자기 얘기만 하고 억지로 공감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티스트보다 엔터테이너들의 수행이 훨씬 더 힘든 일일 수 있겠다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러분은 상대방이 슬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푹 처져서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아니면 뭐 막 울고 있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상대방의 슬픔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마음에도 슬픔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태어나서 한 번도 슬퍼본 적 없는 사람은 상대방의 슬픔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태어나서 한 번도 행복을 느껴본 적 없는 사람 역시 상대방의 행복을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애초에 사람들이 갖고 있지도 않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대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서 그것을 왜 이해해주지 못하냐고 불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막 이런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런 유의 이야기는 다음에 제대로 다뤄서 영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때 이런 유의 가치관들이 저한테 이제 흡수가 되기 시작한 시점이었고 그런 토대 위에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작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뒤로부터 작업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 전처럼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이제 배타적으로 제멋대로만 하던 이제 작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니까 결과물을 완성시키는 일이 이제 더더욱 힘들어지더라고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런 과도기를 겪고 있었던 그 시기에 또다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일본의 군트렉스에서 이제 인야면을 통 컴플레이션 작업 의뢰가 또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군트렉스에서 이제 요구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영어가사로 가창이 가능한 그러니까 영어가사로 이제 노래나 이제 랩을 할 수 있는 보컬이나 래퍼를 트랙에 올려 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창 이제 탈 한국인으로 바다 느낌을 물씬 풍기면서 보컬로서의 이제 재기를 준비하고 있던 달리가 이제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달리를 찾아가서 이제 작업을 제안을 했고 이제 그렇게 달리와 그 작업을 완성을 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컴플레이션 작업이 아니라 바로 그때 이제 달리와 작업하면서 달리의 보컬로서의 가능성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작업 이후로 달리와 제대로 된 앨범을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정말 제가 영혼을 다 갈아서 넣어가지고 작업을 해서 완성한 그 앨범이 2014년도에 나온 Darlis Masterclass Show Returns 앨범입니다. 생각보다 이 앨범이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조명을 받았고 특히나 음악에 관련되어 있는 업종에 있으신 분들한테 조명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이제 음악 평론가들한테도 이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그때 심지어는 이제 어떤 매거진에서는 2014년도 최고의 앨범 2위를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당시 서태지 선배님의 앨범이 3위에 있었으니까 나름 꽤 괜찮은 평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제 달리와 이제 집중적으로 계속 작업을 했어요. 달리와 본격적인 작업 시작부터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는 네 번째 영상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